필수예제 3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100하고 12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다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 자, 그러면 이거는 Z는 자, 시그마에 해당되는 건 12죠. 그 다음에 X-100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은 하게 된 P 어떻게 됐죠? 90하고 마이너스 100 이거 대신에 X에서 넣는 거랑 마찬가지 길 가지고, 그죠? Z로 바꿨을 때. 이래 되고, 11이 되는. 여기만 자, Z를 딱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110에서 100을 뺀다. 이렇게 되세요. 저는 P.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Z 되고, 그 다음에 10, 뭐1 되네. 마이너스라고 1 되죠, 그죠? 두 배에 P, 0. 딱 되겠죠, 이렇게. 살짝, 잘안 되면은, 이렇게 그려갖고, 딱 보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1, 가짜 요거 두 배로 하면 되잖아요, 이 세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는, 2 곱하기, 이게죠, 0.3413, 0.3413은 0.6826이 됩니다. 자, 2번. P 85 빼기 100 10 이상 Z로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95 빼기 100 10으로 나눠주고 자, 넌 P 마이너스 1.5 Z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죠? 자, 이거죠? 자, 이거는 여기가 똑같잖아. 0.5, 1.5 이렇게. 그럼 1.5에서 그죠? 1.5에서 1.5는 얼마입니까? 0.432 빼기, 그 다음에 0.5를 빼주면 되잖아. 0.5, 0.1915. 그럼 2에서 5 빼면 7, 2에서 1 빼면 1, 3에서 9 빼면 4, 그럼 3에서 1 빼면 2, 0.2417이 되죠. 자, 유제 3번. 정규분포 n, 3, 4를 따른다. 그럼 z는 4분의 x-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n, 0,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자, 1번 봅시다. P, 어떻게 하라고? 7, 그냥 X 대신에 마치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죠. 4, Z.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3, 4는 P, 1, Z, 8, 2 되죠. 1하고 2, 0, 1하고 2. 자, 이 사이가 되죠. 그러면은, 2, 0.4772 빼기 1, 요거 0.3413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에서 3 빼면 9, 6에서 1 빼면 5, 7에서 4 빼면 3, 4에서 3 빼면 1, 0.1359 되죠. 자, 2번. 1에서 9, P, 1, 마이너스, 3, 4, Z, 9, 마이너스, 3, 4는 P,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Z, 6, 2분의 3이죠. 그럼 1.5가 되네. 마이너스 0.5, 1.5, 두개 더한 거죠. 그럼 0.5 더한 거 똑같죠. 요거 0.1915 더하기 그 다음 1.5 그 다음 1.5 요거 0.4332 5에서 2 되면 7 1에서 3 되면 4 9에서 3 더하면 12 5 6 0.6247 이렇게 됩니다. 자, 3-1번
이다, 이 z는 3분의 x-10 따르고, y도 주지네요, 그죠? 1표, 갑자기 2개, 갑자기 이러죠. 자, 요거는 y죠, 그죠? 그러면 z는 2분의 y-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x고, 이거 y죠, 그죠? 그러면은 좌측 먼저 p 해놓고, z 해놓고, k-10, 3, 이 되죠. 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k죠. 그러면 p, z 이하로 되어있네. 요거 이상. 이상.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를 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같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을 때 p 저거는 짜리는데, 자, 0 k 이상, 아, 이상이라 그러면은 요거 이하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상이 요렇게 하면 되죠. 이거 여기가 k-13 맞죠? 그 이상하면 요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하로 하면 되죠. 파란 거 제가 요거 이하, 이하는 여기 여기 해놓고 자리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2 이렇게 되어있죠. 됐습니까? 이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으려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이것이 마이너스를 붙인 여기가 k 플러스 5 2가 되면 되죠. 이러면 되죠. 그리고 이두 개가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k 마이너스 10은 같으면 되니까 요거는 거죠. 2분의 k 플러스 5. 자, 이렇게 곱하면 2k 마이너스 20은 3k 플러스 15.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변을 이용하면 k 되죠. k는 15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서 우리 요 지금 바꿔 갖고 3분의 k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그죠? 여기다 하더라도, 즉, 이거 첫 번째인데, 혹시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 범위는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만약에 여기 이하라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이하니까 또 이렇게 되잖아. 자, 대칭이 되면은 같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곧 마이너스 k 플러스 10 이렇게 되면 되잖아. 똑같아지잖아. 면적이. 그죠? 맞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0에 같아집니다. 뭐 이걸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느 게 똑같죠? 그래서 어느 걸 해도 답이 나오죠. 문제 3-2.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이름 내죠? 자, 응용문제네. 자, 별표 두개 합시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P, 양쪽에 마이너스 M을 답시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래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 이래 되고, K, 시그마 이래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를 나눌게요. P 마이너스 K 시그마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K 짜리 되죠? 자, 이게 뭐 됩니까? 이게 Z잖아요. 그죠? 그래서 는 P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Z로 바뀌죠. 이게 K1이 됩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거는 Z는 X-M 시그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0,1을 표준 정규분포 1을 따르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변형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0.90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뻔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K, K니까 요거 두 배죠. 그러면은
E, P, 0, Z, K가 1이 되고, 그죠? 0.901이 되죠. 그러면 P, 0, Z, K는 2로 나누면 0.248, 250, 05, 0.4505죠? 어디 있습니까? 요 있죠? 1.65죠? 그래서 1.65가 됩니다. 자, 필수예제 4번.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 예, 대한 성적 분포가 평균이 345점, 표준편차가 10점. 지원자, 그죠? 그러면은, N. 평균이 345죠? 345. 그 다음 표준편차 10. 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물론 이거는 Z는 10분의 X-345로 놓으면, 그죠? 표준증기분포 N, 0,1을 따르게 되겠죠. 그죠? 자리대로. 자리 순서로 쫙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점수가 뭐 350점 이상 좀 굽어져 있다, 그죠? 휴대폰 촬영이라서 그래요. 이 아이 지원자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확률로 가는 거죠, 그죠? P 350점 이상, 그 다음에 375점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P 350 마이너스 345,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Z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375 빼기 340, 345, 10 이렇게 되죠. 자, 이 넣어놉시다. 넣어놓으면은 요 빼게 되면 5. 그러면은 0.5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이거 Z지. 75에서 45, 33 되고, 자, 0.5에서 3이죠. 자, 안 그래 봐도 느낌이 오죠? 어떻게 됩니까? P 0에서 빼기, 그죠? 어디서 어디까지? 0.5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3까지는 0.4987 빼기 0.5는 0.1915죠. 7에서 5 빼면 2, 7, 0, 0.3072가 되죠. 그리고 몇 프로인지 구해냈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을 곱해줘갖고 30.72%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런 거.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점수가 350점, 365점 이상. 점수가 365점 이상. 자, 참. 이거 X 구하는 거는 해야죠. 그죠? 지금 뭘 하면 됩니까? 입사 지원자의 점수로 하면 되겠죠. 어디가지? 그런 거 없나? 없네. 자, X 두는 거는 입사 지원자의 시험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원자의, 이것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세요. 시험 점수입니다. 됐죠? 야, 는, P 또 Z로 바꾸고, 이상, 365, 빼기 345. 확실히 이걸 적어놔야 이걸 보고 하니까 편하죠, 그죠? 편합니다. 는, P, Z, 65에서 45, 20. 2 이상이네. 자, 2 이상이면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0.5 빼기 P, 0에서 Z, 2 사이를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0.5 빼기 2는 0.4772. 그러면 8, 2, 2, 0.0228이 되죠. 됐죠? 자, 그래놓고, 이거는 확률이고, 몇 명인지 구해야겠죠? 자, 총몇명 중에 0.0228입니까? 5,000명이죠.
5,000명 중에 있죠. 5,000명 중에 0.0228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래. 자, 는 5840 4 올라가고 520 14 520 11 됐죠. 그 다음에 0 3개 붙이고 그 다음에 4개 거꾸로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래죠. 그래서 114명이 됩니다. 유제 4번 어느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인스펙트 만 명의 키네요. 자, 그럼 이거 신입생 키 자기의 확률 변수 x로 두면 되는 거죠. 평균이 165. 평균이 165. 그 다음에 표준편차 4. 4의 제곱되고,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까지 하면은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4분의 x-165. 됐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까지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1번. 163 이상, 171 이하인 신입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또 퍼센트죠, 그죠?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P, 163 빼기, 165, 4, X, 171 빼기 165, 4, 는? 자, 그럼, 잠시만요. 좀 키우자. 이단 넣읍시다. 는 하면은 63에서 65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0.5 되겠죠. 테타 바꿔주고, 171에서 165를 빼면은 6, 2분의 3, 1.5.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건 어찌 됩니까? 이제 그냥 해봅시다. 1.5까지죠. 1.5까지 일단 더하고, 0.4332 더하기 또 0.5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0.1915.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2에서 5 다음은 7, 4, 12, 1 올라가고, 5, 6, 0.6247. 자, 우리 퍼센트를 물었잖아요, 그죠? 100을 곱하게 되면은 62.47%가 되죠. 자, 2번. 173 이상. 이상 하면은 P. 똑같이 저거 173에, 대만 해주면 되죠, 그죠? 173 빼기 165. 4는 BZ 8이니까 2죠. 2 이상이 됩니다. 자, 2 이상은 다음도 또 한번 연습하세요. 2 이상은 이겠죠. 그래서 0.5에서 그죠?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2까지 그죠? 0.4772는 8, 2, 2 0, 0.228. 근데, 뭐라는 거, 몇 명인지 그랬죠, 신입생. 신입생 만명 중에, 그죠? 만 명이죠. 만명 중에 0.0228 이라면은 곱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28명이 되죠. 자, 4-1번. 어느 금속 제작업체에 생산하는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이, 아, 이래야 되니까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 이걸 X로 두면 되죠. 평균이 150mm에 표준 편차가 2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Z는 그러면은 2분의 X-15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겠네요. 그다음 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 합격을 받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격을 받는 거는 P 147 이상 X 155 이하 이렇게 되죠. 됐죠?
생산된 제품이 모두 만기일 때 출고 불합격을 받는 제품의 개수는, 자, 좀 이거 일단은 합격을 받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개수를 구하고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런 뜻이네. 그러면은 P. 합격 문제 받는 거147 빼기 150.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Z. 155 빼기 150. 2로 나누고. 는 147에서 15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5니까 2.5 이렇게 되죠. 그럼 1.5하고 2.5를 더하면 되죠, 그죠? 1.5는 0.4332 더하기 2.5, 0.4938입니까? 0.4938는 하게 되면은 0. 3에서 3, 다음은 6, 7, 3에서 9, 다음은 12, 8, 9, 0.9270이 되네. 그죠? 그러면은 합격 제품 개수는 그죠? 합격 제품의 개수. 만개 중에서 그죠? 0.9270을 차지하잖아. 이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9270개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자는 건 뭐죠? 불합격이죠. 불합격은 만개에서 그죠? 빼기 9270을 빼면 돼요. 0, 3, 7, 730개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입학 정원이 320명이 어느 대학 입학시험에서 응시한 지원자 2,000명이네요, 그죠? 시험 점수는 평균이 450점. 그러면은 50점. 그다음 표준 편차가 75점이죠. 그러면 75의 제곱이 되죠. 자, 이거는 당연히 Z를 또 차례차례 다 구해야 됩니다. 75. 그 다음에 X. 자, X는 뭐라 두면 되겠습니까? 지원자의, 뭐죠? 시험 점수를 하면 되겠죠, 요거. 지원자의 시험 점수. 그렇죠? 요거를 X로 두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450을 하면 되고,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른다. 여기까지 가야 되죠. 시험 점수는 X로 두고 쭉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또 펼쳤죠. 자, 이 대학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 해놨네. 최저 점수를 오른쪽. 자, 최저 점수를 A라 합시다. 됐습니까? 최저 점수를 A라 하면은, 그럼 이 최저 점수라는 것은 B. 자, 이 점수 이상이 받아야지만이 합격을 하죠. 그죠? 자, 실생활 문제죠. 상식적으로 그죠? A점 이상 받으면은 합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점수잖아요, 이게. 됐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A, Z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50, 75, 이렇게 되는 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확률이 나와 있죠? 입학 정원이 320명인 어느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가 2,000명이랬잖아요, 2,000명. 그러면은 합격하는 사람들은 2,000명 중에 320명이죠. 됐죠? 그럼 는 이라고 48, 32, 50, 248. 이거 자자자 48, 32, 45, 20 한다면 이거 100분의 이렇게 났지 참. 애초에 그죠? 100분의 16으로 하는 게 빠르지. 암산이 되잖아. 그럼 0.16으로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얼마란 말이죠? A점 이상 되는 게 0.16이 돼요. 확률. 16%. 짜리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0.16이 되는 것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살짝 그려봐야 되겠죠. 헷갈릴 때는. 자, 0.16은 0.5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있겠네요. 저 이상이라는 거죠? 이리 되고, 여기가 A-450,
75 이상. 이 뜻이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Z, 요거는 0.5 빼기. 자,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맙시다. 자, 이거는 이제 0.5 빼기. 어디서 어디까지? 요까지 빼주면 되잖아. 요렇게 고치시면 되잖아. A-450, 75는 0.16.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0.5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34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이거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 결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0.34가 되는 게 어느 겁니까? 요거죠. Z 요 생각해야 되는데 조그만 Z 뭡니까? 이거 1.0이죠. 이거 1.0 되면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50, 그 다음에 75가 1.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A-450은 75, A는 450 더하기 75는 5, 12, 525점이 되겠죠. 점이 됩니다. 자, 이거 발표를 하십시오. 아주 대표 문제죠.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유제 5번. 25명을 뽑는 어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1000명. 1000분의 25다, 그죠? 성적은 평균. 그러면은 이 성적을, 그죠? X로 해야 되겠네. 평균이 160점. 표준편차 10의 제곱, 그 다음 Z는 10분의 X 마이너스 160, 표준층정률은 0.1 따른다, 관다. 그죠? 이 시험 합격자의 제재 점수, 이것도 A를 합시다. 그러면은 P, X가 A 이상 돼야 되죠. 이것이 오늘 뭡니까? 0.025가 되죠. 0.02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자, 요거는 Z 이상, A 여기다가 대입하는 꼴로 하면 되죠. A 마이너스 160, 10이 되죠. 이것이 0.025잖아요, 그죠? 0.5보다 작잖아. 그럼 또 1이 되겠네, 그죠? 1이 되고 A 마이너스 160, 11이 되죠. 그럼 이거는 0.5 빼기 이까지 하면 되죠. P, 0, Z, A 마이너스 160, 10이 됐구나. 자, 이것이 얼마라고? 0.025죠. 그러면은 P, 0, Z, A 마이너스 160, 11이 됐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상쇄합시다. 어차피 마이너스 우변을 이항하면 될 거니까. 그러면은 5, 7, 4, 0.475가 되죠. 자, 0.475가 되는 거는 요겁니까? 1.96이네. 그죠? 그럼 A 마이너스 160, 10은 1.96. 그럼 A는 160 넘어가고 10을 곱하면은 더하기 19.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79.6이 됩니다. 최점수, 바로 그랬죠, 그죠? 점이 됩니다. 5-1번.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000명의 키를 조사해야 했더니, 자, 키, X가 됐죠? 평균 170. 그리고 표준편차 10이 정규분포표를 따르다고 한다. Z는 10분의 x 마이너스 170이 되고, 자, 0,1을 따르겠죠, 그죠? 됐죠? 이 학생 중 키가 작은 쪽에서 80번째. 자, 이 1000명이 있는데, 작은 쪽에서 제일 큰 애가 여기 있어. 작은 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썼겠지. 근데 여기까지 몇 명? 쪽에서 여기까지 80명. 80번째.
그렇습니까? 자, 80번째 학생의 길을 A라 둘게요. 자, 이걸 A라 두게 되면은 이거는 요만큼 그죠? 80번째에 있는 거는 요거는 A보다 그죠? 작은 사람이 같거나 작은 사람이 80명이라는 소리잖아요. 몇명 중에? 1000명 중에 80명이라는 소리죠. 작은 사람들. A 이하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됐죠. P, X가 A 이하인 확률이 그죠? 80명 되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은 0. 하나, 둘, 셋. 0.0, 맞죠? 하나, 둘, 셋. 0.08.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0.08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한두개 정도 하셔야 됐다, 그죠? 이제는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P, 그죠? Z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70, 그 다음에 10. 자, 이하가 0.08이면은, 잘 보세요. 이하가 0.08이면 0.5보다 작은 이하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 A 마이너스 170, 12. 여기 와 있어야 되죠.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붙여야 되지. 그래서 170 마이너스 A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 이상으로 바뀌잖아. 그죠? 자, 저거는 0.5 빼기 P 0 이상 Z 170 마이너스 A 11이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 0.08이 되면 되잖아요. 아, 이거 별표 세개 하셔야겠다. 이번에 기말에 이거 나올 것 같아, 기말에.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넘기면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해주고, 그죠? 이렇게 됐죠? A, 10, 이렇게 해놓고, 는, 2, 4, 0.42가 되죠. 자, 0.42는 어디입니까? 요거 1.41이죠. 그럼 170 마이너스 A, 10은 1.41. 그러면 170 마이너스 A는 14.1. 그럼 A는 자, 이쪽으로 보면 14.1을 빼야 되겠네. 9, 5, 5, 155.9cm가 됩니다.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 관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P, NPQ를 따른다. Q는 1-P.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NP 하면 평균이잖아. 평균, 그 다음에 NPQ 분산 맞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P 5 이상, 그리고 뭐 NQ가 5 이상이 될 듯한다. 뭐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 400, 201을 따를 때 EX는 어쩐다고? 요두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0, VX는 또 요거 아닌 확률 2분의 1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10의 제곱이 된다. 시행액수 N은 400은 충분히 크므로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210제곱을 따른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 관계. 자, 1의 눈이 나오는 거는 6분의 1이니까 N, 6분의 1 되죠. 그리고 이때 10이고 30, 우리 앞에서 했죠? 쭉 너가 해봤죠, 그죠? 해봤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 봤죠? 기억나죠? N이 클수록 확률심사에서 그래프는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짐을 알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의 평균과 분산, ex는 뭐 이거 6분의 1n, vx는 36분의 5n 이렇게 되죠, 지금. 이모로 충분히 크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6분의 n, 그다음 36분의 5n을 따르면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p, npq, q는 1-p를 따른다. 그렇죠. 따라서 확률변수 x를 z는 맞죠?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되려면 루트로 씌워야지. 그리고 요거 평균 자리에 MP가 온다. 표준화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읽어보는 게 되는 거는 이항분포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가 된다. 그죠? 개념 체크. 1번. 딱, 확률분수 X가 다음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가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이랬죠. 자, N 이라면 어쩐다고 100에서 0.5를 곱해. 그러면은, 50. 또 0.5는 2분의 1이잖아. 그죠? 2분의 1 하면 25죠? 그러니까 5의 제곱이 되겠죠. N. 요거는 3을 곱하게 되면은 326, 34, 12. 그 다음에 240에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80. 그러면, 160 되죠? 맞죠? 160이니까, 160이니까, 루트 160에 제곱 1수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60은 4 루트 10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4 루트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낸대요. 필수제 6번. 한 개의 동전을 64에 던지는데, 앞면이 30회 나오죠.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 횟수를 X를 합시다. 엑셀 합시다. 그게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64회 B 그죠? 64회를 던지었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개를 시행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항 분포 64 2분의 1을 따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한 개 동전 던지도 참 빠진 게 뭡니까? 독립 시행 맞죠? 그죠? 한 개 동전을 이렇게 여러 번 탁, 탁, 탁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 그래서 이항분포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게? N 이라면은, 요 뒤에 곱하면은 32가 되고, 그 다음 또 2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러면 16이 되니까 4의 제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Z는 4분의 X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 다음에 30회 이상 34회 이하잖아요. 그죠? B. 30회 이상 34회 이하. P. 3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Z. 34를 대입하면 2, 0.5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뭐 뻔하죠? 0.5에 두 배네. 0.5 되는 0.1915, 0.1 9, 2, 5. 이렇게 되죠. 2, 5, 10, 2, 2, 3. 2, 9, 18, 2, 2, 3. 0.383. 이렇게 되죠. 유제 6번. 어떤 약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 된다.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자, 치유되는 환자 수. 를 X라 줘야 되겠죠. 그죠?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치유될 확률은 0.6이죠. 그 다음에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자 이거 150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과정은 150분의 독립시행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B 그 150명의 확률 0.6을 따르겠네. 0.6을 따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150이라는 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어떻게 한다? N 딱 하고 150 곱하기 0.6을 평균으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6명은 0, 6, 5, 30, 9 되고 6명은 0, 6, 5, 30, 맞죠? 그리고 90이 되죠. 90 되고 90에 곱하기 0.4를 해줘야 되죠. 49, 36, 360인데 하나 없으시고 6의 제곱을 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Z를 해줘야 되겠죠. 습관적으로. Z. 6분의 X-90이 되죠. 자, 했을 때 됐습니다.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죠. 그러면은 P, Z가
X. X가 99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고치는 거는 Z. 99를 대입하면 되죠. 99 빼기 90. U은 P. Z. 9. 326. 33은 9. 뭐 1, 이거 1.5죠. 1.5 이상. 됐죠? 1.5 이상이란 말은 이게 뭐죠? 1.5 이상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0.5 빼기 1.5를 빼주면 되죠. 1.5 이거죠. 0.4332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8, 6, 6, 0, 0.0668이 되겠네요. 그죠? 6-1번. 어느 뮤지컬 공연의 관람객은 10명 중 1명꼴로 초대권으로 입장한다. 10명 중 1명꼴이니까 10분의 1 확률이 그죠? 자, 이 뮤지컬 공연의 관람객 400명에 대하여 초대권으로 입장한다. 이거는 독립시행. 그죠? 입장하는 거는 독립시행. 독립시행이고, 400분의 독립시행을 하겠지. 그죠? 초대권 떡떡 내밀는 가정. 지금 관객 관람의 수가 A명 이하일 확률이 0.07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관람객의 수를 갖다. 그죠? 관람객의 수. 엑스로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독립시행이고, B. 400명에 대해서죠. 그죠? 400명이 뭐 몇 분의 몇? 10분의 1이 되잖아요. 이항 분포를 따르겠네. 그죠? 그러면 이 400분의 독립시행은 충분히 크므로, 정규분포 10을 곱하면 40이 되고, 40 곱하기 10분의 9를 해야 되지. 36이 되니까, 얘는 6의 제곱이 되겠네. 1 따르고, 그 다음에 Z는 그러면 6분의 X-40을 따르겠죠. 4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래 놓고 초대권 입장한 관람객의 수가 A명 이하일 때 P하고 X가 뭐라고? A명 이하일 때 확률이 0.07이래. 그럼 이거는 X를 X 대신에 Z를 바꾸게 되면은 A-40 6 이하가 0.07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하가 0.07이 된다는 말은 0.5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있어야 되지. 이하가 되려고. 여기가 A-46 이하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요리 되겠지. 40-A 6 이상. 그래서 이거는 P, Z가 6분의 40-A 이상으로 돼야 되죠. 자, 이런 거 조심하시고. 됐죠? 그럼 이거는 0.5 빼기 여기까지 P 0 Z 6분의 40-A 이 되죠. 이것이 0.07이 되죠. 그러면은 P 0 이상 Z 6분의 40-A가 자 우변을 이용하면은 0.43이 되죠. 0.43이 되면 1.5죠. 그래서 6분의 40-A는 1.5가 되면 되죠. 40-A는 65, 39. 그럼 A는 31이죠. 그래서 31명 이하. 그죠? 되겠죠. 자, 7번. 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더니 있는 바둑통에서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할 때 흰 바둑돌을 꺼내면 10점을 넣고 그죠?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마이너스 2점이네. 그죠? 이거는 플러스 10. 이 게임을 1600회 했죠. 그죠? 획득한 1600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 시행이겠네. 동시에 참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참 이거 어떻게 됐다 모르고 바둑돌에서 이거 바둑돌 꺼내야 돼. 색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독립시행이죠. 아 죄송합니다. 맞죠? 그래서 독립시행입니다. 이 말이 따르지 않으면은 독립시행이 될 수가 없죠. 아이고 그죠? 독립시행 다시 넣는다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 부분은 독립시행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가버리네. 자, 이때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일 때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일단은 흰 바둑돌을 꺼내는 그 횟수를, X를 합시다. 그죠? 아시겠죠? 흰 바둑돌을 꺼내는 횟수. 글씨 연습도 좀 확인해야 돼. 이렇게 횟수를 뭐라고? X로 두면 되겠죠. X로 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B를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1600회를 했댔죠, 그죠? 1600회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시행했을 때 하얀 바둑돌을 그리는 거는 25분의 5죠. 25분의 5, 맞죠? 그러면 얼마니까? 5분의 1 되죠? 5분의 1, 맞습니다. 5분의 1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1600회라는 독립시행을 했을 때, 충분히 크죠? 충분히 크므로, 우리 이거는 바로 n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 있죠. 그1600 곱하기 5분의 1, 535, 520, 320, 그 다음에 320에 5분의 4를 해야 되죠, 이제는. 5분의 4를 하게 되면은, 560, 5424. 그 다음에, 이거는 446, 4624, 256이죠. 자, 256은 16의 제곱이 되죠. 됐죠?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Z는 16분의 X-320 해서,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겠죠. 이거 쭉 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점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그 횟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흰 바둑돌을 꺼내는 횟수 X를 했으니까, 검은 바둑돌, 돌을 꺼내는 횟수. 횟수는, 자, 그래서, 이거는 1600-X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획득한 점수 있죠? 점수를 Y로 합시다. 자, 획득한 점수 Y는 어떻게 됩니까? 10점 플러스는 10X 되고, 마이너스 1은 1점, 뭐, 1600-X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2x, 12x 마이너스 3200이 되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1024점 이상이죠. 원래는 py가 그죠? 1024점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py 대신에 12x 마이너스 3200이 1024 이상 이 되는 거죠. 이상. 그 다음에 P, 12X. 자, 이 되면 3200이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4224 이 되죠. 그러면은 622, 6742, 6424. 그러면은 PX가 2356, 250, 352, 지금 이상이 되네. 그럼 저것도 는한 다음에 이제 P, Z를 하고 352 빼기 이거 다 넣으면 되죠. 320 16을 하면 되죠. 그럼 Z, P, Z 이상 352에서 20을 빼면은 32 그죠? 2이 딱 되겠네. 이상 딱 되죠. 그럼 이상은 0.5에서 0.5 빼기 요거 빼면 되잖아. 0.4772 그러면은 822 0.0228이 됩니다. 자, 요거 별표 3개였죠. 이거는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거하고 요거는.
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상금으로 1,500원을 받고, 3의 배수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오면 300원을 내야 하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72회 했을 때, 독립시행. 72번, 72번에 독립시행을 하고 있죠. 했을 때 상금으로 또 나와 있네, 그죠? 28,800원을 받을 예정이죠.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이게 되질까? 횟수를 X로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72회를 했죠, 그죠? 시행을. 그리고, 뭡니까? 독립시행을 했으니까, 이항분포 B. 72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한 번의 시행에서, 한 번의 시행에,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한 번에서 6분의 3하고 6, 2이 되었고, 3분의 1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3분의 1딱 정해져.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72라는 독립시행을 했을 때는 충분히 크므로, 그죠? 이렇게 정규분포. 72 곱하기 3 하면은 3, 2, 6, 3, 4, 12. 24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은 8, 2, 16. 그러면 4의 제곱이 되죠. 되죠? 그러면 요거는 또 Z는 4분의 x-24하고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죠. 이차출력 나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뭐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상금으로 1,500원을 준댔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 x니까 3의 배수 눈이 나오지 않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72-X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72번 저렇게 시행했을 때에 획득한 상금을 말해드립니다. 자, 상금. 상금. Y를 합시다.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1,500원을 플러스 1,500원이 되잖아요. 1,500X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면 벌금으로 300을 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00, 이렇게 72-X 이렇게 돼요. 그러면 300X, 그러면 1,800X, 그 다음 마이너스 326, 37, 21, 00, 21,600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뭘 해놨죠? 28,800원 이상이랬죠? 그럼 P, Y가 28,80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P, Y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줘야지. 그죠? 1,800X-21,600이 28,800 이상이 된다. 는 P, 1,800X가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21,600을 더하게 되면은 0, 0, 14, 9, 0, 50, 400, 50, 400 이렇게 되네. 그죠?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6, 6, 3, 18, 6, 8, 2, 4, 18, 6, 4, 24, 3, 1, 3, 3, 2, 6, 3, 8, 24는 P, X가 28 이상이 되죠. 자, 저거는 P, Z로 하게 되면은 28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4, 1 이상이 되죠. 1 이상이니까 이거는 0.5 빼기 P, 0 이상 Z 1 이하가 되죠. 그죠? 1은 얼마입니까? 0.3413, 0.5 빼기 0.3413이 되죠. 는 7, 8, 5, 1, 0.15872 되죠.
확률로 구해라 생각?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7-1번. 어느 정류에서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석유가 발견되면은 플러스 5억. 발견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1억. 이 한 지역을 조사하여 수위가 발견될 확률은 통상 40%, 0.4 확률. 150개 지역을 조사한다 했을 때 독립시행. 150분의 독립시행. 이때 정류회사가 246억 이상, 282억 이하의 이익을 얻을 확률이었죠. 그럼 조사하여 석유가 발견, 매장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지? 뭐 없나, 이거? 없네. 지역조사, 뭐 이랬다, 그죠? 발견,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 횟수로 해야 되나, 그죠? 지역수, 지역수를 X라고 하죠. 그리고 독립시행이고, 그죠? 됐죠? 그러면은 양분포 150개 지역을, 그죠? 이거 0.4로 했죠? 0.4. 그리고 150이 충분히 큰 거로, 그죠? N. 그 다음 150 곱하기 0.4. 4520. 4526. 여기 없애고 60이죠? 60이고, 60 곱하기 0.6을 또 해야 되죠? 66이 36. 6의 제곱이고, 됐죠? 자, 요거는 그러면은 Z는 6분의 X-60의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쭉 일련으로 쭉 나올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총 그 뭐죠? 됐습니까? 이익 있죠? 이익금. 이거 이익이라 했으니까 이익금을 말해야 되겠죠? 그죠? 이익금을 말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익금을 말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횟수. 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의 수는 요거, 발견되지 않는, 아니, 않는 곱편을 헷갈리겠다. 매장되어 있지 않은, 지역 수는 150 빼기 X겠죠. 그죠? 자, 이익금 Y는 그럼 무엇이 됩니까? Y는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5억 이익을 볼수 있고, 그죠? 5X 되지. 그럼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X 돼. 그러면 6X 마이너스 15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왔죠? Y 범위가 P 246억 이상. Y가 그 다음에 282억 이하 이렇게 됐잖아요. 자, 는 P 246 이상 Y 대신에 6X 마이너스 150을 대비하죠. 그 다음에 282억 이하. 자, 뭐 기계적이죠. 정규분포는 전부 다 기계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은 조금씩 응용하지. 그 150씩 더하면은 P 693 6X가 되고 150을 더하면 432이 됩니다. 그리고 6을 다 나누게 되면 66이 36, 66이 36, X 되고 67이 42, 62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완전 기계적이야, 그죠? 이렇게 해놓고 또 66 이게 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6, 1 되죠? 그 다음에 요거 Z로 바꿔주고 72를 하게 되면 12, 2가 딱 됩니다. 1하고 2. 자, 1하고 2면은 2, 0.4772 빼기, 그 다음 1 해주면 되잖아. 0.3413. 머리에서 탁탁 대죠, 그죠? 2에서 3 빼면 9, 6에서 1 빼면 5, 7에서 4 빼면 3, 1, 0.1359가 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